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경험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제 이런 엉뚱한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표준적인 기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신앙의 사람들이 드렸던 공동기도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적인 기도 양식보다 조금 더 풍성한 또 포괄적인 기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을 하면서 이제 그 공동 기도서를 조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할 때는 아버지도 영원하시고 아들도 영원하시고 또 성령도 영원하시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렇게 아버지도 주님이시고 아들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을 다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삼일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예배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개신교 예배는 조금 약화되어 있지만 아직도 로마 캐톨릭이라든지 동방 정교에서는 아주 분명히 살아있죠. 예배가 이렇게 시작될 때, 이렇게 창조주 성부 하나님, 구속주 성자 하나님, 성화주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은 삼위일체 성령 찬양을 함께 화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 보여주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 공동 기도서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망했다든지, 그래서 뭔가 전능하신 이가 우리 삶 속에 책임 있게 개입하셔서 내 삶을 좀 풀어주셔야 되겠다 할 때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 개신교 신앙의 전통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아빠들이 자녀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때그 아이들을 안고 잠들 때까지 이제 기도를 하곤 했는데요. 그때 그 아빠는 교회는 기도를 누구에게 했냐면 아들에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와 성령은 사실 성경에서 우리 받는 느낌이 졸지도 주무지도 않는 분 같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이렇게 인생사 피곤함이 무엇인지 절감하셨던,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배고물을 이렇게 베고는 깊은 잠에 빠진 경험이 있었던 그 예수님께 그 어둠, 밤, 어떤 면에서는 좀 위험한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을 맡기는 이제 그런 기도 형태들이 발견이 됩니다. 사실 이게 잠자리에 드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제 나이 또래에 잠든다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지만 일어난다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잠들기 전에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는 일, 참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께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남편도 아내도 혹은 자식도 궁극적으로는 남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할수 있는데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고독하고 깊은 낭망에 빠졌을 때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오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시다. 교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삶의 정황에서는 성령을 찾아 기도하는 그런 교회의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가운데 찍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혹시 아들과 성령이 좀 섭섭해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될 일도 안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아드님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와 성령이 혹 이렇게 섭섭해하지 않으실까? 성령님 이렇게 불렀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혹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실까? 이제 이런 염려가 특별히 한국 문화 속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그 본질이 하나이신 세 분은 실제로 사랑의 아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막 힘없는 이렇게 상호 사랑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아들과 성령이 즉각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고 아드님 이렇게 부를 때 아버지와 성령이 즉각 하나가 되시고 성령님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과 즉각 하나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간절함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기도의 폭넓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나와 아버지도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조금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